안녕하세요, 돼지입니다. 먼저 푸바오 내실의 에어컨 유무에 관련해서 DC인사이드 바오 패밀리 갤러리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 이 글을 읽어보면요, 선슈핑의 2016년에 지어진 에버랜드 판다월드랑 비슷한 시기의 신식 시설이라 중국에서도 저 정도 신식 공사로 판다 생활관 만들어준 게 상해 야생동물원 말고 없대. 당연히 실내 에어컨도 있고 새로 지어서 타일로 청소랑 관리도 용이하고 결국 어떤 사육사 만나느냐가 관건인데, 이젠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땐 푸바오 내실의 에어컨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다만 제가 푸바오 내실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모 커뮤니티 조사도 다 해봤는데요, 에어컨이 없는 내실도 있긴 합니다. 솔직히 실외 방사장도 우물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. 에어컨도 마찬가지 논리일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논리라면 에어컨이 고장난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사실 푸바오 방사장 정도면 선수핀 기지에서 좋은 방사장에 속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,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중화여행 꼬리TV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문의해보시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. 다만 푸바오 방사장에 에어컨이 없다는 소문이 떠돌게 된 건 아마도 에어컨이 있는 내실과 에어컨이 없는 내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